with a style that makes you think she's made out of gold. She says she likes it better when we go off-road.지금 준비할까? 근데 선풍기 괜히가 좋은 것 같아. 시원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시원해요. 추워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안에 기모 들어간 거 입었어. 너무 추워가지고. 어서 오세요. 도토리무입니다. 다람쥐입니다. 저희 진짜 처음으로, 예, 인생 처음, 처음으로 차박을 왔어요, 여러분. 야, 솔직히 제가 평소에 좀 차박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승용차다 보니까 차박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오늘은 차박이 가능한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한 6시 정도 됐는데 해도 떨어지고 날씨도 굉장히 좀 찹니다. 예, 공기가 차요. 먼저 세팅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차박을 하게 됐는지, 예? 그거를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세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서 여기가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제가 뭐 여기가 어딥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말이죠. 어떻게 근데 이런데 잘 찾아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 시간 전만 해도 엄청 더워가지고 도토리묵님이 땀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추워가지고 바로 입었어. 여기 엄청 춥다 진짜. 지금 갔을 때는 정말 여기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박으로 말이죠. 이쪽으로 잘 몰라요. 어, 앞에 뷰 되게 멋있어. 아이고. 야. 와, 이거 차 타고 백패킹 온 느낌이다. 진짜. 와. 그거 내가, 예? 차박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 차박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승용차예요, 승용차. 승용차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렌트카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렌트카 같은 경우는 빌리는 것도 그렇고 반납하는 것도 그렇고 좀 제약이 많았어요. 좀 제약이 많았어요. 예.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야, 소카. 예?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시간만큼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차를 빌리고자 하는 포인트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 반납하는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카 소카 서비스 괜찮다. 덕분에 저 이렇게 차박하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딱 누우면 어떤 뷰가 보이냐, 여러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응? 이게 내가 딱 누우면 이런 뷰가 보이는 거야. 응? 앞에 뭐 좀 정리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뭐, 이해하세요. 저 멀리 보라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런 뷰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기에 막히지 않습니까? 이야, 이래서 차박을 하는구나. 오늘도 저희 사이트 한번 보여드려야죠. 테이블하고 의자 이렇게 해놨고. 트렁크하고 뒷좌석은 매트를 여기 깔았습니다. 제법 푹신푹신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 매트를 깔았으면은 뭐라 해야 되지? 여기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좀 두꺼우니까 지금 딱 맞아, 저한테는. 이렇게 됐고, 이게 짐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건 어디로 갔냐면은 앞자리에다 좀 나눠서 놨습니다. 해봤자 뭐 이 슬리퍼하고 이 옷가방하고 그다음에 큰 박스 요거 하나. 이 정도거든요. 뭐 요 정도는 뭐 앞자리 이렇게 살짝 놔도 되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리고 뒷자리려면 까꾸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여기 지금 이게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뭘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초보들 다 이렇게 하지 뭐. 근데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딱딱한 매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밑 공간이 비어도 처지지 않게끔 그런 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니까 괜찮아. 근데 저희는 하니까. 이거 좀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베개를 혹시 몰라서 갖고 왔는데 딱 맞지, 남자. 완전 좋아. 좀 일어나는 게 좀. 안 싫어. 좀 일어나세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꼴 보기 싫을 때 이렇게 문을 닫아주면 됩니다. 꼴 보기 싫어. 예.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감성이지. 아, 꼴 보기 싫어. 예.
이 차박을 처음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 뷰랑 이 정도 경치였다라고 하면은 고민 안 하고 그냥 여기로 왔었을 것 같아요. 그치?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뷰도 좋고 꽃도 되게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정말 꽃이 구분이 안 가잖아. 근데 아니 구분이 되지. 안 될 텐데. 명확하게 선명하게 여러분 구분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신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여기 이제 주차장이거든요.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 평균대도 차가 수대 여러 대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이쁘게 잘 해놨어. 네. 여기도 괜찮고 차트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치. 이런 차박지들을 제가 뭐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래도 화장실도 있고 에? 그래가지고 뭐 쓰레기만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만 잘 챙겨가면 잘 유지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게 정말 쉬운 건데 안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잘 지키시잖아 그죠? 어, 잘 지키신다고 내가 알아. TV 보시는 분들은 다 잘 지키지. 내가 어, 다 잘 지켜. 여기 이제 좀 진짜 많이들 계세요. 평일인데도 주말에는 정말 찾을 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신기한 차를 한 대 가가지고 좀 구경을 하고 싶거든. 근데 대 구경 시켜 줄려는지 모르겠네. 한번 이제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남진네. 예? 할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저희가 이런 건 처음 봐가지고. 차박을 이 차박으로 이제 딱 개조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걸 산 거죠. 아, 이야, 이 뭐야? 해가고 수장이 있거든요. 그건 안 달고요. 귀찮아서 전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걸 맞춰놨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쪽에서 보니까 한번 좀 구경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또 저런 거 처음 보잖아요.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난 그 수전 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전. 예? 한전 수전 원자력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 한전 그러니까, 수전. 산전 수전 다 겪은 거. 저희가 평소에 못 보던 거. 되게 막 이렇게 소소한 그런 장비들인데 이게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야 저희가 다 저희 이제 그 사이트 보면 사이트죠. 약간 뭐 이제 뭐 그렇지 초보티가 날 수밖에 없지. 매트 하나 딸랑이지 뭐. 응 매트지 뭐. 오늘 저희가 운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은 5일장이 쓰는 날이더라고. 5일장. 네? 5일장 여러분 며칠마다 한 번씩 그쵸 4일마다 한번 가니까 통닭을 팔더라고요. 통닭 이게 보기엔 괜찮은데 화면은 약간 이상하게 얘 나와서 가까이 찍진 않을게요. 그리고 적발. 네. 미니 적발. 아 미니 적발. 좋다. 바람은 제법 많이 찬대요. 좀 추워요. 정말. 여름에도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나시 하나 입고, 티 하나 입고, 지금 셔츠 하나 입고, 안에 이제 기모 후드 티 하나 입었는데 이래도 지금 좀 약간 쌀쌀한 것 같아. 하나 더 있어. 아, 일단 침낭 덮으면 되니까. 여기 후기를 보니까 6월달에도 막 춥다 그랬더라고. 근데 춥긴 왜 춥지 그랬는데 오니까 알 것 같다. 춥겠다. 여러분 한 여름에도 좀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금방이라도 뭐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그지 다람쥐네. 맛있어? 완전 맛있는데? 족발하고 통닭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의 왼손. 오른손. 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더 오고 싶긴 하다. 지금 여러분 저 레이가 한 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이. 네. 레이가 여러분. 되게 힘들어 보여. 아니 뚜껑에다 이제 뭐 이렇게 했어요. 저기 멀리 뚜껑에다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체방용 뭐 그런 것 같은데 안 보시죠? 저기 멀리서 레이가 한 대 주차장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레이로도 또 한번 차박을 해보고 싶어요. 레이도 실내 공간에 엄청나게 잘 나와. 트렁크가 좁기 때문에. 소카와 뭐 좋은 인연을 또 예. 아니면 그냥 예. 예, 맞아요. 뭐.
이게 비주얼이 진짜 맛이 없게 생겼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일부러 이걸 좀 사오고 싶어가지고 좀 찾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마침 또 장날이라 있더라고. 가마솥, 가마솥. 지금 저희 차가 또 한 대 붙어왔는데 승용차라서 그냥 차를 돌리는 것 같고요. 저 있고 그 다음에 바이크 모토 캠핑이라나요? 하신 분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넘어서 또 한 가족이 계세요. 예, 저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이쪽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다람쥐가 이렇게 있고 말이죠. 바람이 제법 붑니다. 바람이 제법 불어. 바람 소리 좀 들리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기에는 이제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조명이라기보다는 그 하여튼 뭐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여러분, 응? 이렇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그렇지 뭐 비행기나 헬기 같은 거 부딪히지 말라고. 다람쥐님이 모르는 게 없네요. 잘하시네. 응? 아니 진짜 맛있다 족발. 진짜 맛있다 족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족발 엄청 맛있어.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죠 족발을. 저희도 이런 뷰를 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풍력발전기가 있는 곳, 뭐 대표적으로 선자력이지만 선자력은 이제 뭐 단속도 하고 좀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 됐죠. 선자력 갔다 온 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 됐나요? 한 5년, 4, 5년 전에 갔다 온 게 마지막이었는데 거기 가지 않으면 이런 풍력발전기 돌아가는 거는 뭐 볼 일은 없죠. 앞으로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여기 와서 생각지도 못하게 풍력발전기가 이렇게 또 병풍이 돼주네요 여러분. 네? 움직이는 병풍. 이 선풍기를 틀어놔서 추운 것 같아 아무래도. 들어서 자. 여러분 나 긴 바지 입어야 될 것 같아. 바지 입을게요 여러분. 긴 바지 입어야겠다. 어디가? 좀 들어갈게. 어? 좀 쌀쌀해서. 좋다. 안 와도? 괜찮아. 따뜻하다. 거기만 들어가도 따뜻하지. 아직 많이 남았어? 거의 다 먹었어? 저는 좀 추워서 안에 들어왔어요. 옷을 좀 두껍게 입었는데 여기 기온 장난 아니다 진짜. 근데 차 안에 들어가면 괜찮지? 차 안에 들어와서 괜찮아. 여기가 지금 주차장인데 여기 지금 가로등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니까 멋있다. 우리 자리 잘 잡았다. 엄청 고민하다 잡은 자리인데 진짜 잘 잡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걸터 앉아보고 싶었어 한번. 차 또 한 대 들어오던데. 한 대 들어가고 또 한 대 들어오고 계속 이게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랬다 반복되는 것 같아. 마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문 닫고 차 있을 때 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시고 싶진 않았어. 추워가지고 난 문 닫고 마시고 싶었어. 높기도 하고 딱 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준비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 문 닫으면 차는 정말 뭐 춥진 않아요. 그지? 텐트보다 더 따뜻하지. 텐트보다 더 따뜻해요. 조용하기도 더 조용하고. 아마 그 저기 뭐야 여기 밑에 차 한 대 있는데 거의 저희 이제 영상 봐주시는 이제 구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마 혹시 이 영상 보면은 같은 날 있었다고 어떤 날이었는지 알려주실 것 같아. 그지?
진짜 눈 춥긴 진짜 추워요. 빨리 먹어 없애야지 그냥. 빨리 먹어 없애고 문 닫을래요 그러고. 좋다. 근데 되게 좋아요. 이런 좀 느낌 되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새롭고 괜찮은 것 같아. 이 느낌을 제가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선 편합니다. 편한데 뭐 누릴 건 다 누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 감성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그게 감성이 최고지. 근데 별이 여기서 진짜 잘 보일 것 같은데 구름이 너무 많아서 좀 그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아, 빨리 팔찌번호 들어가게.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팔찌번호 빨리 들어가게. 이거 걷어치워 이거. 이게 뭐라고 이게? 걷어치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감성. 감성 이거 무슨? 추워 죽겠다 누구냐. 준비를 안 하니까 추운 거야 여러분. 아이 그렇게 추면 됐고. 아니 이 지금 6월 달에 누가 그렇게 추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약장수세요? 다 먹었어? 아니야 조금 남았어. 알았어 빠져 마셔. 다 먹었지 나는. 잠시만. 그러고 주무실 거예요? 문 닫으니까 진짜 따뜻하고 조용해요. 밖에는 바람 소리 들리고 풍력 발전기 소리 들리고 그랬는데 아, 좀 건방져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정말 조용하고 편하고 따뜻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차박만 해도 요런 편리함이 있어요. 캠핑카 트레일러도 장난 아니겠다 진짜. 안 돼. 아무 소리 하지 마. 안 돼. 아니 제가 뭐 그게 뭐 저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이 정도 만족해. 돈 없어 못 사. 못 사. 이 할부라는 아주 좋은 금융 시스템이 있긴 한데 안 돼. 좀 이제 창문을 운전석 조수석 창문을 조금씩 열어놨어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좀 모자라나 어떨지 모르겠네. 우선은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넓어. 엄청 넓네. 이게 하나 애기 하나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애기 하나 만들어 지금. 만들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이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일을 하죠. 아이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희 자세가 좀 그렇죠. 이 최선입니다. 최선이에요. 낮아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차박 이거 할만하네요. 재밌어요. 제일 좋은 거는 편하고 그 다음에 차문 닫으니까 주변 소음이 안 들린다는 거. 진짜 정말 좋습니다. 맞다. 이게 진짜 좋아요. 저희 차고에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네, 걱정 마세요. 창문 좀 열어놨어요. 걱정 마세요. 네. 잘 잘게요. 안녕. 해는 뜨네요 여러분. 오늘까지 날씨 안 좋은 어쩌나 했는데 해는 밝게 뜹니다. 지금 보시면은 뭔가 좀 바뀌었죠 어제하고. 네? 어제하고 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딱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네?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날개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날개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고. 근데 오늘은 저쪽을 딱 저희 공주 알고 이렇게 저희 쪽으로 날개를 바꿨네요. 남진 잘 잤어? 어
완전 잘 잤어. 완전 잘 잤지. 편하네. 텐트보다 편하긴 하네. 아, 저도 진짜 집에서 자는 것처럼 잤어요. 정말 정말 개운하고 한 번 정도 깼나? 아, 집에서 자면 뭐 한 번 깰 때도 있고 안 깰 때도 있지만 집하고 거의 차이 없었다. 아, 편하네. 그죠, 사람들이. 아침 되니까 벌써부터 이제 이미 다 가신 분들도 꽤 많네요. 철수 많이 하셨네. 밑에 또 이제 그 새로 오신 분들 어제 밤에는 몰랐는데 분들도 계시고 부지런하시다 진짜. 부지런하세요. 사람들이 뭐해? 머리. 지금 날개 방향 바뀌었죠, 여러분? 하늘이 분명해. 수박 어디서 났습니까? 밑에 오신 분들이 이거 주셔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이번에 차가 여러 대 있잖아요.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또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수박을 다 단지님 먹고 있네요. 저희는 오늘 아침에 육개랑 냄무새. 오케이. 내가 먹으려고 남기는 건데 사람들이 그럼 먹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거 맛있는 거 있어 줄게. 없으면? 또 없는 거지. 정리할 게 별로 없어서 편하긴 하다. 그리고 정리할 게 거의 매트만 접으면 되니까 그거 하나는 진짜 편한 것 같아. 근데 저희가 뭐 백패킹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캠핑도 다니고 펜션도 가고 카라방도 가고 또 그 예전에 용자유 그 인디언 거기 그것도 해보고 이거 오늘 차박도 해보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다 각기 완전 매력이 완전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채워주지 못한 것도 저거에서 채워주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 편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게 조금 더 가면 이제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동하기가 되게 편하잖아. 차에서 그냥 자고 그냥 뭐 의자나 테이블이나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싣고 다니면서 그냥 어디에 가서 이렇게 딱 펴고 그런 경치 보면서 먹고 이러는 것. 이동성도 되게 편하고. 아, 제가 좀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못해요. 음식 조리는 굉장히 잘하는데. 아, 좀 더 먹어. 다람쥐님은 지금 저 라면을 저한테 거의 다 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는 이유가 있어. 갈 때도 맛있는 걸 다 사 먹이겠습니다. 뭐, 걱정 안 돼요. 아, 라면 맛집이네 여기가. 맛있어. 평소에 차박을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차박을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를 바꿔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가끔 종종 쏘카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승용차인데 또 이제 차박 좀 욕심나는 분들 쏘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자. I'll get over you when it's not
like fireworks. Thought nothing could break us, but oh how we got burned. Look at us now, we scream, we fight, and no one knows the reason. We're both getting out of line.